대표님. 라이씨, 오늘 네 번째 수업 시간이네? 네. 오늘은 뭐, 책 보면서 연습 좀 했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순서대로 좀 물어봐. 아, 네. 일단, 주생아? 주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생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주생아, 주린이, 중수, 고수, 슈퍼개미.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당연히 주생아도 아닐 수 있어. 완전 그냥 초보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생아란 말은 네. 창의력을 펼치면 어렵진 않은데, 주린이는 어린이가 주린이잖아요. 주생아는 신생아가 네. 주생아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신생아가 막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거보다 더 어리고 싶다고? 태어나기 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엄마 뱃속으로? 엄마 네. 뱃속을 제외한다면 네. 가장 초보 단계야. 신생아가 주생아? 뭐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주린이 뭐 이런 말들을. 그래서 주린이는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불이니 뭐 여러 가지 리니가 막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축구를 모르면 축리니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사람은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산부인과에 있으면 또는 산후조리원이나 뭐 산부인과에서 막 태어나면 우리가 신생아라고 하죠. 또는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는 뭐 영유아라고 하고 또는 뭐한 5살, 6살 되면 유치원이라고 하고 그런 애들을 어린이라고 하고 좀 크면 뭐 성년이라고 하고 중년, 장년으로 이렇게 가죠.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딱 보면 뭐 청년이라고 하겠죠? 네. 맞지? 네. 사회생활 잘합시다. 자, 그래서 사람은 딱 보면 뭔지 알아. 근데 주식 투자자로서 딱 보면 주생아인지 주린인지 뭐 중수인지 고수인지 슈퍼개미인지 알수 있냐? 모릅니다. 딱 보고 알고는 점쟁이죠. 그러면 딱 보고 몰라. 사실 내가 라이 씨를 아는 사람이니까 아직 계좌도 없는 주생아잖아 하는 거죠. 또는 라이 씨도 저를 대표라고 대표라고 알고 있으니까 주식 잘하는 슈퍼개미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슈퍼개미인지 주인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누가 알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렇죠. 자기만이 알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계좌가 없으니까 주생하지만 네. 계좌를 만들면 뭐 주린이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중수 고수 슈퍼개미는 어떻게 할수 있냐? 누적된 수익률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적된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주식을 1년 하고서 한50%번 거죠. 1억으로 한 5천만 원 번 거예요. 아, 나 이제 일안 해도 될것 같아. 아, 나 그냥 일 때려치고 전업이나 할래. 왜? 나한 1억 정도 했는데 5천만 원 벌었어. 아, 뭐 굳이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 나는 주식 천재인가 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즉, 주식 천재 또는 고수. 절대 고수가 아니죠. 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운이 좋아서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은 아주 짧은 성공일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명장의 반열에, 정말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저는 모든 분야에서 최하 5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요. 오래 걸리는 데는 10년은 걸리죠.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5년은 걸린다고 보는 이유가 상승 하락장을 걸쳐야 돼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해서 거치려면 5년은 필요하고요. 5년 동안 상승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고,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크지 않게 잘 버티고, 그래서 누적 수익률로 1년에 뭐30% 이상 냈다. 고수입니다. 근데 뭐 1년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50% 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직후에 2020년에 너도 나도 다두 배를 벌던 그 시기에 돈 벌었다고 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자기만이 알수 있다. 자신의 누적된 계좌 수익률을 알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오, 있죠. 감사합니다. 위치는 자기만이 할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매매하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단기로 매매하는 거랑 아니면 오래 투자해서 장기 매매를 하는 거랑 그둘 중에는 어떤 게더 나은 건가요? 일단 비유를 하자면 네. 라이 씨는 화장품을 살때 뭐 네.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물론 여자들은 화장품을 뭐 중고생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잘 알겠지만 네. 뭐 지성인지 건성인지 뭐 이런 거로 또 화장품이 구분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라이 씨는 피부가 지성이야 건성이야? 호감성이긴 한데 굳이 따지면은 건조한 편이죠? 건성에 좀 가까운 네네네. 편? 어떻게 알았어, 라이 씨는 그거? 제가 해보고 알았어요. 그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피부는 좀 건성에 가깝구나. 또내 친구를 보니까 쟤는 좀 지성에 가깝구나. 뭐 이런 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스스로가 알수 있죠.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도 사실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아직 안 해봐서 네. 아직 모를 텐데 막상 계좌를 터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혜 씨가 어떤 네. 종목을 샀는데 그냥 나는 무덤덤하게 나는 뭐 원래 한 1년 보고 산 거야 하고서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장기 투자가 어울리는 거고요. 반대로 아 나는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나는 오늘 당장 오늘 당장 500만 원 넣어서 하루에 5만 원씩이라도 벌고 싶어. 그렇다면 단기 매매가 적합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금기시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바로 매매인 거거든요. 사고 팔고가 매매고 영어로는 바로 트레이딩이거든요. 세계에는 굉장히 성공한 수조 이상 번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금기시킬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자기 자신한테 맞게 자기가 장기 투자에 맞으면 장기 투자하면 되고 단기 매매에 맞으면 단기 매매하면 되고 그러면 단기 매매랑 장기 투자가 구분이 필요한가요? 대강 하면 안 되죠. 왜? 종목이 다르니까. 단기 매매 종목이 다르고 중장기 투자 종목이 다릅니다. 중장기 투자는 우량한 종목, 그래서 재무제표 베이스로 찾아야 되고요. 단기 매매는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재료 보유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재료가 중요하고 중장기 투자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스타일이 장기 투자자면 재무제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스타일이 단기 매매자면 재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니까 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샀다 팔았다를 해야 돼. 네. 근데 만약에 장기 매매를 한다면 장기 매매는 뭐냐면 내가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나는 5% 먹으려고 샀는데 물린 거죠. 물리면 손절매해야 되는데 안 하고 1년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는 장기 매매가 되는 거죠. 장기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왠지 장기 매매. 장기 매매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아재 개그에 웃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장기 매매하면 경찰서 잡혀가고 큰일 나니까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단기 매매. 또 반대로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 무슨 뜻이냐면 나는 1년 동안 주식 이 주식 좋으니까 갖고 있어야지 해놓고 매일매일 주가 보면서 아 오늘 떨어졌어 올랐어 이러고 있어. 왜? 왜 그러고 있어? 1년 후에 보면 안 되나? 1년 동안 그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장기 투자한 건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다가 그러면 오르면 훌쩍 팔아버려. 그리고서 1년 있다가 그게 2배 올라가 있으면 아우 내가 저거 샀다가 좋아서 샀다가 5% 먹고 팔았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한 거죠. 단기 투자 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자기 스타일을 정확히 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 네. 역시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네요.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국내 주식도 있지만 해외 주식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것도 비유를 하나 하고 싶다면 라이 씨는 한국 영화를 더 좋아해요?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더 좋아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최근 1, 2년 동안 네.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한국 영화? 맞나? 그렇게. 외국 영화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 유학 생활을 해서 원어로 영어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또는 외국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국 영화를 좋아할지 한국 영화를 좋아할지 역시나 취향의 차이겠죠. 그 취향의 차이 플러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굉장히 스케일 큰 영화. 제작비가 막 몇천억씩 들어간 영화. 그런 거 좋아한다면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너무 시시하겠죠. 우리나라 영화는 제작비가 천억 이상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바타 요번에 제작비가 1조라죠. 1조짜리 대작을 보고 싶다? 외국 영화를 좋아해야죠, 당연히. 뭐 스트레인지, 이런 어벤져스, 아니면 요번에 아바타.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를 좋아한다면, 히어로물을 좋아한다면 외국 영화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취향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한 게 힌트가 있는데요. 네. 영어를 잘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신 분들 한국 주식보다 나는 미국 주식 분석하고 리포트 읽어보는 게 더 편해 매매도 더 편해 그리고 나는 약간 야행성이라서 나는 밤에 매매하는 것도 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수료는 좀 더 비쌉니다. 미국 주식하는 게 수수료가 좀 더 비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제가 대작을 보고 싶다면 미국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1위 기업을 난 사고 싶어. 나는 전기차 1위 기업을 사고 싶어. 저 한국 회사만이 아니고 세계 1위.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1위는 테슬라잖아. 또는 나는 검색 플랫폼 세계 1위를 살 거야. 그럼 네이버가 아닌 구글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종목 선정을 할 때 봐요. 뭐 글로벌 매출까지 고려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사고 싶은지,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분들은 미국 주식 해도 좀 나쁘지 않고, 다만 또 수수료가 좀 비싸고 매매에 좀 제한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주식을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어요. 흑묘백묘가 뭘까? 깜정 고양이? 오, 맞아. 진짜 보기처럼 똑똑하네. 제가 그때 말했죠. 지난 시간에 보기보다 똑똑한 상대방이 기분 나빠. 그래서 오, 보란대로 똑똑한데, 똑똑하게 보는데 더 똑똑하네. 흑묘 백묘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정확히 한자로. 그럼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일 것 같아? 오. 전혀 모르겠어요. 창의력을 발휘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를 수 있죠. 이게 흑묘백묘가 뭐냐면,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는 말인지 아니면 공산당 시절에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목적을 달성하면 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쥐를 잡을 때 검정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애초 질문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취향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뭐 내 종목 선정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결국은 근데 가장 큰 틀에 의하면 주식 투자를 왜 한다 그랬죠? 돈 벌려고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돈 버는 게 적합하거나, 또는 아니야 나는 미국 주식이 더 나한테 어울리는데 미국 주식 하면 더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그럼 미국 주식 하면 됩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흰 고양이로 잡든 검은 고양이로 잡든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든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나한테 적합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 비유하는 말이. 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그냥 일반 종목을 사는 투자가 있고, 그 ETF인가? 막 음식료주면 음식료주, 게임주면 게임주? 막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일단 네. ETF를 설명하기 전에 펀드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직접 투자라면, 간접 투자는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하려고 했던 그 돈을 펀드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펀드는 뭐 자산운용사의 상품이고, 그래서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펀드 이름들이 있어요. 뭐 바이차이나 펀드, 바이코리아 펀드, 뭐 밸런스 펀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내가 계좌 수익을 높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추구하는 적당한 수익률, 시장 수익률과 근접한 적당한 수익률을 받아갈 것이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보다도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공부를 아예 안 하고 한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느냐 간접 투자를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정할지 낮게 정할지, 또는 시장 수익률과 높게 정한다고 직접 투자한다고 다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식 투자에 투입할 시간이 많은가.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고 가장 사업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자신이 투입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간접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일단 재테크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투자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좀 큰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질문은 사실은 펀드가 아니고 ETF였죠. ETF도 그러한 펀드들,
그러한 펀드들을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게 만든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판다는 얘기는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팔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펀드를 사고 판들지예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 펀드, 반도체 ETF를 사고 팔 건지 아니면 반도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또는 뭐 SK하이닉스 또는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사고 팔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펀드와 직접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하고 비교가 비슷해요. ETF는 결국은 그 상품화된 펀드의 평균값을 내가 추구하는 거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난 이 종목을 살 거야 한다면 직접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평균값을 노리고 약간의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약간만 투자할 거야. 나는 내 시간은 소중하고 주식 투자에 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간접 투자 펀드 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ETF 반대로 나는 좀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공부하고 내 친구보다 빨리 돈 벌고 싶어. 10억 100억 벌고 싶어. 그러면 직접 투자에 좀 승부수를 띄우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이 씨는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ETF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직접 종목을 골라서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직접 투자니까 라이 씨가 일단 계좌를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네. 언제 만들 거야? 저는 지금 사장인데 이 8장까지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때 네. 계좌 만들고 싶어요. 그래? 12월 말에 나가는 거니까 1월 초에 만들면 되겠네? 대박! 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유튜브는 콘텐츠 시대인데 네. 라이 씨도 나랑 연극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유튜브 콘텐츠 하나 담당해보지. 뭐 이렇게 다마구치 개념으로 주린이 성장기에서 라이 씨가 계좌 만들고 또 그 만든 계좌에서 주식 매매도 하고 이런 거 유튜브에서 공개할 생각 있나요? 너무 좋죠. 근데 대신 대표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종목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막 이렇게 고르고 할 때 저는 주린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때 코칭? 오케이. 그러면 라이 씨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직접 종목 선정을 하고 또 매매 타이밍도 직접 잡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내가 그 종목 선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매매 타이밍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에 대한 코칭을 해서 나도 그 콘텐츠에 동참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박! 그럼 우리 내년에 연초 유튜브 계획 벌써 하나 생겼네. 네. 주린이의 주식투자 성공기라는 콘텐츠로 내년에 또 새롭게 또 한번 찾아뵐 테니까 우리 백조님들도 주린이의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슈퍼게임 이세미사 TV 계속 좀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8번의 수업 중에 4번 남았지? 네. 그 4번 또 연습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